히트다 히트. 히트 시즌 2. 다음 주는 간단합니다. 예, 누구나 다 인정하는 중계진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참가는 모든 선수가 인정하는 최고의 우승 후보, 포머스. 막강의 우승 후보 포머스. 스크린 때도 거의 지지 않는 포머스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 피닉스 팀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. 이게 팀이 컨트롤이 좋다, 뭐 피지컬이 좋다는 걸 뛰어나서 이제 넘어서서 운영을 진짜 네. 잘한다.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네. 그 부분을 정말 잘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도 오늘 보여준 것처럼 뱀픽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섯 명의 호흡이 잘 나온다면 충분히 이변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 피닉스 팀 선수들은 많은 연습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번 메타 그리고 이번 시즌에 도입된 여러 가지 변화점에 있어서 우승 후보로 점쳐져 있는 포머스의 경기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일단은 4주차 경기가 나머지 팀들에게 공포로 다가올지 네. 아니면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지 다음 주 기대해 볼만 합니다. 아무튼 다음 주면 8강의 모든 경기가 소화가 됩니다. 과연 만인이 인정하는 최고의 우승 후보 포머스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여러분 다음 주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인호 이성준 여러분 감사합니다.